안녕하세요, 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장갑 헤비인 AMX M454라는 10티어 탱크인데, 프로로프카에서 일반 전투 50탑방에서 남팀을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프로로프카란 맵 자체가 상당히 짜증이 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맵인데, 지금 픽이 자주포가 없거든요. 아군이나 적군이나 둘 다 자주포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특별한, 좀 특이한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죠. 이 맵이 짜증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주포와 구축정차들이 이제 완전 저격성 플레이를 하는 것 때문에 라인 밀기 힘들고 재미가 없는 아주 저격성 맵이 되는 게 짜증나는 건데, 자주포만 없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약간 라인전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장갑 헤비의 특징은 이속이 빠른 편이죠. 근데 장갑도 엄청 굳이진 않고 어느 정도 장갑이 나오는 탱크라서 적탄을 도탄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 시가지 쪽에서 붙어가지고 적들과 약간 난전을 하는 식의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적 오브젝트 27 스팟 됐죠? 쏴주고요, 바로. 그리고 얘는 이제 스톡포가 있고 최종포가 있어요, 10티어 탱크인데. 근데 최종포가 관통력이 낮기 때문에 방금 같은 오브젝트 277의 측면을 쏴도 도탄이 됐을 확률도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톡포를 씁니다. 지금 차체로 적 10티어 탱크의 탄을 도탄을 내버렸죠. 전면 장갑이 어느 정도 나오는 탱크라서 이렇게 도탄이 나는 거예요. 카랑방. 카랑방 한 방을 두 발 정도 씹었죠. 5A. 5A는 약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탱크의 단점이 뭐냐면은 포방패가 뚫려요, 포방패. 차체가 아니라 오히려 포방패가 약점이라서 이 탱크에 대해서 잘 아는 적 전차를 만날 경우에는 골탄으로 포방패가 뚫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이제 숭컹숭컹 뚫어버리죠.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적들의 어그로를 심하게 빼면서 딜도 박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랑방한테 두 발이나 맞았어. 지금 피가 11 남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리를 하게 되면은 고폭탄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적 탱크들이 고폭탄을 장전했으면은 저는 이제 고폭탄만 맞아도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많이 했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 어그로 끌고, 자 제가 이 정도 어그로 끌면서 이득을 좀 챙겼을 거예요. 아군들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적들 스팟을 때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아군들이 여기 있는 적들을 아주 손쉽게 사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딜을 했고 2000대 정도 했고 피도 10일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로 후진을 해서 이쪽 숲에서 이제 저격성 플레이를 하려고. 제가 보통 이 자주포 없는 프로루프카 북팀에 걸렸을 때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헤비가 아니라 중형전차로 할 경우에는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이 숲이 중형전차들은 이제 위장력이 헤비보단 좋기 때문에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을 쏠 수가 있고 치고 빠지는 식의 그 플레이가 빠르잖아요. 중형전차들은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헤비로 한번 해본 거고 신나게 저 터졌으니까 이제 뒤에서 약간 15m 수포를 이용해가지고 적 탱크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풀을 기준으로 제가 15m 정도 뒤로 이격을 해서 쏘기 때문에 적대 때 스팟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뒤로 빠진 다음에 싸줘보여요. 오시기 짜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는데 안 보이니까.
H7 포탑이 뚫렸어. 완전 뽀록이죠. 원래 안 뚫리는데. 11 남았는데 천딜을 뽑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시기는 계속 참았죠. 시가지 쪽에 붙은 남팀의 시가지 쪽에 붙은 탱크가 한 대만 있어도 이 언덕 쪽에 있는 적들 입장에서는 엄청 성가시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이 탱크 한 대로 인해서 언덕 싸움도 하지도 못하고 이 가운데 있는 적들한테도 처맞기만 하고 계속 자기들은 올라가자마자 스팟되고 올라가려고 하면 스팟되고 올라가려면 스팟되고 이 앞에 있는 이 시가지 쪽에서 계속 나를 쏘고 있는데 스팟도 안 되고 짜증날 거예요. 상당히 이게 엄청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을 짜증나게 만드는 플레이죠. 보통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언덕 어쩜 올라가봤자 계속 스팟되고 옆치기 맞으니까 이제 실가지 쪽으로 이제 올 거예요. 보통 이제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기지로 빠지는 플레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빡치니까 아씨 내가 죽든 말든 일단 시가지에 있는 이 작 같은 놈을 죽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가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가지 들어올 때는 내가 그 헤비를 아주 잘 요리를 해줘야죠. 반갑게 맞이를 해줘야죠. 궤도를 끊어주거나 아군의 그 저격성 딜을 이제 유도하는 스팟 플레이를 하거나 지금 이제 오시기가 빡쳐가지고 오고 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니 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기가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첫 코 스팟이 되고 쳐맞으니까 시가지 쪽에 있는 적을 죽이려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오시기 오죠. 근데 아군들이 이제 오시기를 가만히 두진 않죠. 저 오시기는 진짜 멘탈 터졌을 겁니다. 영들이 사망한 것 같은데 오시기. 이제 오시기도 죽었겠다. 약간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보려고 한 칸 더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체리 안 보이네. 이 앞까지 갑니다. 이 앞쪽에 이 수풀이 위장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위장력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풀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갑니다. 근데 중형전차로 갔을 때는 여기서 스팟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테스트 해봤어요. 지금 있는 이 수풀이 위장력이 엄청 높은 수풀이라서 중형전차나 경전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적에게 발각이 안 돼요. 적이 이 앞까지 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프랑스 헤비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스팟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두개 써볼게요.
제가 이제 H0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군 277, 아니 적군 277을 빨리 잡고 이쪽 라인에 밀면은 게임을 이길 것 같은데, 아군 지금 병력 중에 지금 저 뒤에 있는 오브젝트 277이 이 아군 적군 277이랑 헤드온 싸움 하면서 라인 밀면 되거든요. 지금 저는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밀 수 없고, 더 이상 시간 끌면은 4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군들을 지금 독촉을 하는 겁니다. 스팟 됐네요. 역시 프랑스 헤비는 등치가 커가지고 이 자리에서 스팟이 되네요. 중형전차나 경전차는 스팟이 절대 안 되는데. 10일 남은 상황에서 딜을 거의 2000딜 이상을 뽑아봤습니다. 아까 피 11일 때가 딜을 얼마나 했었지? 1000딜이었나? 아 2000딜 했었죠? 그러니까 2000딜 이상을 피 11일 남은 상황에서 한 거예요. 자주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예요. 프로울프카에서 자주포가 있으면은 이 시가지 쪽에 붙어서 플레이, 지금 방금같이 제가 했던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자주포가 없을 때 가능한 플레이. 자주포가 있다면은 뭐가 문제 생기냐면요, 자주포들이 건물을 다 부십니다. 그냥 내가 있을만한 건물에다 자주포들이 탄을 겁나 쏴가지고 다 부서져요 건물이. 그러면서 이제 잣대는 거죠. 사망하시는 거죠. 궤도를 끊어가지고 제가 그 도움딜을 먹었어요. 궤도 끊어서 4773딜을 하고 도움딜 3002딜을 해가지고 아주 프로르프카에서 P11로 나름 캐리를 했던 판이었습니다. 자주포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소시가지 쪽에 플레이를 해보는 그 방식도 되게 재밌으니까, 자신이 좀 위장력이 있는 탱크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정면 장갑이 있는 탱크라면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